2019년 9월 영어 3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echnological development라고 하면은 기술적 진보는요, 종종 force라고 하면은 강요한다라는 거죠. 뭐를요?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뭐래요? uncomfortable이니까 변화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comfortable이 편하다, on이니까 편하지 않다라고 하죠. 과학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변화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 변화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이것부터 보면은 과학적 진보가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죠. 자, 이것은요, 하나래요. 그냥 뭐에 하나냐면은 the main reasons니까 주된 이유들 중 하나라는 거죠. 주된 이유들 중 하나. 근데 어떤 이유냐면은 why절이 여기 있는 reason을 꾸며주네요. 그래서 why 주어 동사 하면은 보통은 이제 reason이라는 동사 다음에는 이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ason이라는 동사 다음에는요, why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보통 여기가 why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시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또는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resisted라고 하면요, resist는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BPP니까 저항되다, 저항을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왜 기술들이 저항받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이며, 그리고 또 why절이 reason을 또 꾸며주네요. 그래서 왜 몇몇의 것들이 perceive, 몇몇의 사람들이 Perceive라는 것은 자각하다, 지각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뭐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위협으로서 받아들인지에 대한 주된 이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게 저항되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몇몇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 주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he effe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것은 important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뭔데? 당연히 가주어겠고요. 진주어가 요 to 부정사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야. 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hate라고 하면 싫어함, 불호 또는 혐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떠한 싫어하는 거냐면요. of being이니까 비동사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야. 근데 비동사인데 보어로서 uncomfortable이 나왔으니까 불편한 것에 대한 자연적인 그러한 싫어함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consider, 여길 때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 임팩트니까 영향력을. 근데 뭐에 대한 영향력이면은 테크놀로지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불호, 싫어함,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과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As. 자, 여기서는 뭐뭐로서라는 뜻이겠죠. 전치사로서. 그래서 하나의 문제로서. 사실의 하나의 문제로서. 즉, 뭔가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사실적으로 보면은, most, 대부분. 우리의 대부분은요, prefer.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The path니까 길을 선호한다는 거야. 어떤 길이냐면요. least니까 가장 적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선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때 저항이 적은 것을, 우리 대부분은 저항이 적은 것을 당연히 선호하겠지. 왜? 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날 막고 있으면 그런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호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This tendency면은 이러한 경향은요.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니아의 사실. 뭔데? 자, true potential이라고는 진정한 잠재 능력이죠. 뭐에? New technologies니까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기술에 진정한 잠재 능력은요. may remain, 아마도 남아있을 겁니다. remain이라는 동사 다음에는 보어를 보통 받죠. 이 형식으로서. 그래서 unrealized니까 실현되지 않은, 그지? realized는 실현되다라는 뜻이고요. unrealized면은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콤마 콤마 찍혔으니까 당연히 삽입절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starting, 시작하는 것. 뭐? something, 무언가를,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too much. 너무나 많다는 거야. 뭐에? struggle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고분분투, 힘듦, 이런 싸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이러한 경향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기술의 진정한 잠재 능력이 아마도 unrealized니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잠재가, 진정한 잠재 능력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은 too much struggle이니까 굉장히 큰 고분분투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uncomfortable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의 진정한 잠재 능력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ven our idea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may be limit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자,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how절이 왔네요. 그럼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지. 그럼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can enhance, 강화시킬 수 있는지야. 뭐를요? 우리의 삶을.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아마도 be limited니까 제한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desire, 욕구에 의해서. 뭐에 대한? 편함.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서 아마도 제한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는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힘든 거를 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을 새롭게 도입을 잘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잠재 능력, 기술의 잠재력은 아마 실현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러한 자연스러운 디자이어. 즉, 우리가 uncomfortable 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hate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omfort에 대한 디자이어가 바로 그 뜻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3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We, 우리는요, always, 항상 have, 가지고 있답니다. A lot of bacteria니까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대요. Around, 주변에, us,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대요. 자,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고요. 해석은 뭐가 좋을까요? 그들은 삽니다. 거의 everywhere니까 모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in air, soil, 그다음에 in different parts of our bodies니까 우리 몸에 많은 다른 부분에 그리고 땅 속에도 공기 속에도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대요? Some of the food, 음식의 일부에도. 근데 어떤 음식이에요? We eat,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의 일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왜? 모두가 everywhere,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괜찮겠네요. 자, but do not worry.
Most bacteria are good for u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나 do not worry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요. are good. 좋다라는 거예요. for us니까 우리에게 박테리아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좋습니다. some 일부는요. 즉 일부의 박테리아들이 되겠죠. 일부의 박테리아는 삽니다. 우리의 digestive system이라면은 소화하는 그러한 기관, 즉 소화 기계 기관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박테리아들이. 그리고 help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뭐 하는 걸 돕는 거예요? digest니까 소화시키는 걸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뭘 소화시켜요? 우리의 음식을 소화시키는 걸 돕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있죠. 뭔데요? help라는 동사는 선생님이 변태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목적 보어로 뭘 받는다? 투부정사도 받고 동사 원형도 받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VR 또는 VR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즉, 박테리아의 일부는요, 우리 다이제스트 시스템, 즉, 소화 기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요, 요 놈과 요 놈이 병렬이죠. 그죠? 그리고 돕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거죠. 뭐를? 우리의 음식을. 그리고요, 일부는요, 또 여기서 일부 나왔고, 여기서 일부가 나왔네요. 그리고 일부는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냐면요. environment니까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거야. 그리고 produce, 만든다라는 거예요. 뭘 만든대요? oxygen이니까 산소를 만든대요. 자,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우선 결과적 용법으로 왔다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 we, 우리는요. can breathe, 숨을 쉴 수 있고요. live, 살 수 있습니다. on earth니까 지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하나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일단은 일부는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돕습니다. 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일부는, 자, 여기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이라는 거고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부는 삽니다. 라는 거죠.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거는 그냥 뭐 우리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고 있고 프로듀스 생산합니다. 요 두 개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 별표끼리 걸리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모끼리 걸리는 게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썸이라고 하는 놈과 썸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박테리아가 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뭐 생각보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네들 때문에 우리 이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but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럼 이제 또 박테리아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뻔하지. A few of these wonderful creatures니까 이러한 굉장한 생명체의 아주 소수는 A few는요, 소수, 몇몇의 소수를 뜻하는 거죠. 몇몇은요, can, sometimes make,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make, 목적어, 형용사가 이제 목적 보어로 나오면요. 해석은요, 목적어를 목적 보어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a few는 뭐라고? 소수의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 wonderful한 creatures는요. 박테리아를 뜻하겠죠. 자, 이것은 언제입니다. 주어가 동사일 때입니다라는 거죠. 그죠? 왼절이 지금 부사로 나온 거죠. 아, 보어로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 할 필요가? see 닥터가 필요할 때, 아, 그러니까 닥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진찰받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사 보러 갈 때입니다. 이렇게. 박테리아가 아프게 할 때, 그렇죠? 자, 콤마 찍고 후니까 아마도 이 닥터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도 prescribe라면은 처방해준다라는 거예요. 처방하다는 건 pre는 미리라는 거고요. scribe는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어주다, 처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control, 조절하기 위해서. 뭐를요? infection이니까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좀 처방해준 그러한 닥터를 아마 볼 때입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왜? 요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렇죠? But, 그러나, what exactly are these medicines and how do they fight with bacteria?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그러나, what, 무엇이 exactly, 정확하게 이 약들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 약들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do they fight? 그들은요, do fight니까 싸웁니까? 라는 거죠. with bacteria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약들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은 박테리아와 싸웁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these medicines가 되겠죠. 약들은 어떻게 박테리아와 싸웁니까? 자, 이러한 약들은요, are called니까 불립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린대요? antibiotics라고 불린대요. 자, antibiotics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항생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antibiotics라고, biotics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항생제라는 것은 의미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요, against라는 동사, against라는 전치사, 뜻, 뭐로 알고 있어요? 뭐뭐에 대항하여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미한다는 거야. 뭘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냐면요. 박테리아의 삶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요 항생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박테리아의 삶을 against,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여기서 따옴표를 딱딱 쳤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의 뜻은이기 때문에 means, 그냥 단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s가 붙었지라도 이 단어 자체를 봤기 때문에 means라는 단수형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means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것도 요거를 하나의 단어를 그냥 means의 전체가 목적어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antibiotics, 즉 항생제는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은 A 또는 B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뭐라고? A 또는 B라고 해서 그러죠. 그래서 antibiotics는 죽인다라고 하는 거야,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아니면 뭐 한다는 거야? stop,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요? 그들을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박테리아가 되겠죠. 그것들을 from, 뭐로부터 멈추는 거야? growing이니까 자라는 거,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멈춥니다. 라는 거죠. 뭐 여기도 역시 유명한 수거가 있죠. 선생님은 절대 이걸 수거로 안 보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서는 antibiotics를요, 단수로 본 게 아니라, 아까는 이걸 하나의 단어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친 거고요. 여기서는 복수로 쳤기 때문에 s가 안 들어갔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셔야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아까 거는 이제 박테리아가 어떤 놈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얘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우리를 안 좋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때문에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를 처방을 해준다. 항생제란 무엇이냐?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막는 그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네요. 다음입니다. 자, 38번. Have you ever라고 하면은 너 그런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ave you ever thought? 너 생각해 본 적 있니? About 뭐에 대해서? How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즉,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라는 거죠. 어떻게 너가 can tell, 말할 수 있는지야. 무엇을요?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이니까 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is feeling, 느끼고 있는 거야. 그것을. 그것을 너는 말할 수 있니? 알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텔이라는 동사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텔은요, 말하다라는 뜻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드문 경우에 이제 드문 경우는 아니고 꽤나 자주인데 구분하다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tell A of B라고 하면 A를 B와 구분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구분하다 알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느끼고 있는 것,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너는 알 수 있니? 구분할 수 있니? 어떻게 너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니? 라는 거야. Sometimes, 때때로 friends, 친구는요, might tell, 아마도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다네요. 너에게 될 이하의 사실을 말할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뭐라고? feeling, 느끼고 있다고. 뭘 느끼고 있어요? happy,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고. 또는요, sad,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고. 슬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를 느낄 겁니다. 심지어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그러나, 심지어 주어가 동사한다면, 그래서 너가 do not tell, 구분할 수, do not tell, they, 죄송합니다. 왜 이래? 그들이 너에게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 am sure, 나는 확실합니다. 데리아의 사실. 뭔데? 너가 be able to 부정사. 해석은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너가 아마도 make,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야. 뭐를요? good guess니까 올바른 좋은 추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야. 뭐에 대한 추측이에요? about 그것에 대한. 그것이 뭔데? what kind of mood니까 어떤 종류의 분위기 또는 mood라는 건 이제 분위기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분위기에 그들이 있는지 인의 목적어가 또 여기 what kind of mood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무드 속에 있는지에 대한 좋은 추측을 너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자, 그들이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아마도 말할 거야. 근데 설령 걔네들이 너에게 그 말을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do not tell you 다음에는 that they are feeling happy or sad가 되는 거야. 자, 그들이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다라도 나는 확신한다는 거야. 너가 이게 추측을 잘할 거라고. 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데? 그들이 들어가 있는 분위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표현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be in feely mood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해석 자체가 뭐뭐 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위기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어떠한 종류의 분위기 속에 그 사람들이 있는지, 즉 해피한지 sad한지를 너가 good guess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추측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걸 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You 너는요 아마도 get 얻을 거예요. 뭐를요? clue. 단서를 얻을 거예요. 뭐로부터? 톤으로부터. 목소리의 톤으로부터 단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목소리의 톤인데? They use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목적어가 이놈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목소리의 톤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거라는 단서를. 그러니까 뭐야? 얘네가 행복하면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되겠지. 슬프면 조금 다운톤이 되겠지. 그거를 통해서 너는 조금은 힌트를 조금 얻는다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They may raise their voice if they are angry or talking shaky way and if they are scared. 그치? 예를 들면은 그들은 아마도 울릴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만약에 그들이 are angry, 화가 났다면. 그들이 만약에 화가 났다면은 목소리를 울릴 거야. 또는요, 그들은요, talk in shaky way니까 떠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떠는 방식으로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은 scared, 공포에 휩싸였다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면은 떨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을 하게 될 거야. 저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죠? 연기 잘하죠. 자, 또 다른 메인 클루. 그 또 다른 주요 그 힌트 또는 단서는요. 너가 아마도 사용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 그것을. 뭔데? Friends가 느끼고 있는 것. 즉, 친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너가 사용하는 그러한 메인 이유, 또 다른 메인 이유는요. would be, 일 거다라는 거죠. 뭔데요? To look at, 보는 것일 거예요. at, 어디를 봐요? 그의 또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그 또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라는 거지. 또 다른 그 메인, 주된 그 good get를 하는 데 있어서의 힌트는요. 당연하겠죠. 얼굴 표정이 좋으면 당연히 얘 happy하고 안 좋으면 얘 sad하겠구나. 그럼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주어와 동사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e have lots of muscles in our face which enable us to move our face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 우리는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근육들을요. 어디에? 우리의 얼굴들에 많은 근육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요, enable,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move, 움직이게 하도록. 뭘 움직이는데요? 우리의 얼굴들을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서는 face가 아니라 꾸며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의미상 muscles를 꾸며주겠죠. 그죠? 근육들은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게끔 도와주게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이니까 뭐 속으로 많은 다른 포지션이니까 위치들로 얼굴들을 이렇게 이동하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겠지. this, 이것은요, happens, 일어납니다. spontaneously니까 이거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언제? 우리가 느낄 때. 뭐를요? 특정한 감정.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 이거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이렇게 바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화가 나면 미간이 찌그러진다던가 슬프면은 뭐 이렇게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놨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 첫 번째는 뭐였어? 목소리 톤으로 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얼굴 표정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19년도 9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